그 아버지께서는 저와 비슷하게 젊으셨을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 비교하면 사람들이 시간을 잘 지킨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경험을 해서 놀랍기도 하고 한국의 이런 부분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안 디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족이랑 같이 왔고, 그때는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3년 동안 근무하셨다가 인도네시아에 다시 돌아가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산지 거의 5년 됐고, 한국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교관 아버지께서 말한 한국인들의 이상한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첫인상은 공항이었는데, 그때는 그 인천공항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좀 신기했고, 특히 로봇 안에 같은 것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공항 1위로 꼽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잘 발전해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많이 신기했어요. 가장 처음 만난 한국인 기억하세요? 그때는 가족이랑 같이 왔으니까 그 대사관 근처에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그 대사관에 있는 한국인 직원들이 많이 처음에 이사했을 때 많이 도와주셔서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인도네시아에서 계셨을 때 외교관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생겼고, 그 외교관 선정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참여하셨고, 참여하신 분들이 그 나라를 사실 선택할 수는 없고, 그 내부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한국인은 많은 것 같다 그런 결정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 근무하게 됐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개발한 나라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인도네시아의 한류도 아직 유명하지 않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시간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특히 인도네시아 사람들보다, 예를 들면 그 약속이 있을 때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하거나 아니면 딱 맞는 시간에 도착하거나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인도네시아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하면 이거 흔한 일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에서 살면서 저도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약속했을 때 집에서 일찍 나거나 그래서 일찍 도착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친구들이 답답할 수도 있고 안 존중하는 느낌이 들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간을 잘 지킨다고 노력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 아버지께서는 저와 비슷하게 처음 오셨을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 비교하면 사람들이 시간을 잘 지킨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대사관에서 일하셨거든요. 회의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에 다 오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팅이나 회의가 있을 때 사람들이 늦게 오거나 1시간 뒤에 시작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많이 답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경험을 해서 놀랍기도 하고, 한국의 이런 부분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국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고, 등산 문화도 많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동료들끼리 가끔 주말마다 아니면 쉬는 날에 같이 등산하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거나 그런 모임, 취미 활동을 많이 즐겨 하셔서 되게 좋아하셨더라고요. 아, 노는 시간도 3이에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네,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셨고,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지금은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좀 걱정하셨어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 문화가 많이 열심히 하는 편이라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봐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쉬는 날도 1년에 15일 정도만 받을 수 있으니까 잦다고 생각하셔서 많이 걱정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친절하시고, 그리고 그 일하면서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이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된 것 같아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일하면은 더 빨리빨리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디 가든 24시간 그 운영하는 매장들이 많잖아요, 한국에.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사관에서 근무하셨을 때 회식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대사관에 인도네시아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직원분들이 잘 마시지 않고, 그래서 보통 회식을 갈 때 그냥 식사하거나 같이 얘기하거나 늦게까지 하지 않고, 그 아버지께서도 좀 더 자유로운 한식 문화에 대해서 즐겨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회식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많이 안 해요. 친구들이랑 네, 많이 해봤죠. 특히 대학교 다녔을 때 시험을 끝나고 나서 방학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 놀러 가면 재밌게 놀고 밤 늦게까지도 재밌게 놀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한국이 공동체주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같이 힘든 일이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일하는 거 같이 하면서 그거 좋다고 생각하고, 일하셨을 때도 회식이라던가 뭐 그런 모임도 많이 하셔서 단합력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잘 준수하고, 반대로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에 마스크 쓰는 게 신경을 잘 안 쓰고,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많이 심각해졌죠. 근데 한국이 코로나 그 문제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단합력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도 한국인이 다 됐구나 하고 느낀 순간 있나요? 약속 있으면 시간을 잘 지키고, 그때는 나는 한국인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시간 잘 지키는 것을 신경 많이 안 쓰고 친구들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약속 장소에 제일 먼저 도착하고, 예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항상 늦게 오거나, 그래서 친구들이 너는 진짜 한국인 됐구나 그런 농담도 많이 하게 됐어요. 지금은 가족이랑 그 일주일이나 한 번 통화도 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고, 한국 음식이나 한국의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고 싶으면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 와이파이 속도가 여기서 굉장히 빠르잖아요. 인도네시아의 와이파이 속도가 너무 느려서 동생이 한국 와이파이가 여기 그 한국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외교관 아버지께서 말한 한국인 이상한 특징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 어느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